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부동산입니다. 늘 정직하고 성실하게 여러분께 매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하지도 빼지도 않은 있는 그대로 여러분의 눈과 발걸음을 대신해드릴게요. 오늘은 전라남도 진도군에 위치한 시골주택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진도는 한국에서 가장 남서쪽 끝자락에 자리한 섬으로 때묻지 않은 깨끗한 자연과 아름다운 남해안의 바다를 언제든지 접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한 섬입니다. 해당 주택은 약 50평의 대지에 약 10평의 본체가 세워져 있고 땅은 등기되어 있지만 주택은 등기되지 않은 미등기 주택입니다. 해당 주택은 진도의 푸른 산과 푸른 들판으로 둘러싸여 있고 약 5분 정도만 가시면 깨끗한 남해안의 진도 앞바다를 접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한국의 끝자락 깨끗한 섬 진도의 시골 마을에서 자연을 벗삼아 시골 생활 하실 분들께 추천드리는 해당 주택의 위치와 입지 조건, 지도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주택은 전라남도 진도군 고군면 오산리에 위치합니다. 약 3분 거리에 학교, 마트, 보건소 등이 위치한 면소재지가 위치하며 약 5분만 가시면 깨끗한 남해안의 진도 앞바다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약 15분 거리에 진도 군청이 위치해 있으며 약 10분 거리에 진도로 들어오는 관문인 진도 대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약 50분 거리에 남해고속도로 강진 무이사 IC가 위치해 있습니다. 해당 주택이 위치한 마을의 모습입니다. 해당 주택이 위치한 이 마을은 진도의 명산인 첨찰산 자락에 자리 잡고 있으며 동쪽으로 푸른 들판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약 5분 정도만 가시면 깨끗하고 아름다운 남해안의 진도 앞바다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 답답한 도심지에서 벗어나 자연을 벗삼아 힐링하시면서 살기 원하시는 분들께 좋은 매물로 보여집니다. 해당 주택이 위치한 이 마을은 약 100가구가 넘는 꽤 큰 규모의 마을로 마을길을 따라 약 150m 정도 가시면 진도 대로와 연결되고 면소재지와 가까우며 마을 내의 진입로들은 폭이 좁지 않고 포장이 잘 되어 있어서 진출입하시기 불편함 없습니다. 해당 주택의 위치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약 50평의 대지에 10평의 본체가 세워져 있습니다. 해당 주택의 특이점은 주택 본체 외에 주택의 경계의 대부분을 지붕으로 덮어서 외부와 구별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 주택의 외관을 약간 손보셔서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고 리모델링 하시거나 재건축 하셔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또한 주택을 기준으로 약 3분 정도만 걸어가시면 학교와 마트, 보건소 등의 면소재지가 위치해 있어서 일상에 필요한 생활 인프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 약 15분 정도만 더 가시면 진도 읍이 위치해 있어서 시골이지만 큰 불편함 없이 생활하실 수 있는 위치입니다. 주택 주변 유해 시설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주택 주변으로 소음이나 분진, 악취 발생 혹은 송전탑 등의 혐오 시설 및 유해 시설은 없습니다.
주택이 위치한 마을을 기준으로 약 500m 거리에 큰 저수지가 하나 위치해 있으며 진도 앞바다까지는 약 2에서 3km 정도의 거리입니다. 해당 주택 부동산 정보 안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계부터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당 주택의 용도 지역은 도시 지역, 제1종 일반 주거 지역, 도시 계획 구역, 소로 3류로 지정되어 있으며, 대지의 폭은 가로폭 약 11m, 세로폭 약 13m 내외의 폭을 이루고 있습니다. 대지의 면적은 162제곱미터, 약 49평이며, 건물의 연면적은 35제곱미터로 약 10평입니다. 주택의 구조는 거실과 3개의 방, 주방, 화장실, 창고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택의 구조는 목조 구조로 준공 연도는 등기가 없는 주택이라 저희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수도는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으며 난방은 기름 보일러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차 대수는 경계 내에 차량 주차 불가하며 마을길의 폭이 넓기 때문에 마을길에 주차하실 수 있습니다. 입주 시기는 즉시 입주 가능하시며 입주 시기 조절도 하실 수 있습니다. 지목은 대 형상은 삼각형, 지형은 평지, 방위는 서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해당 주택의 현장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주택으로 들어가는 진입부이고요. 진입부인 마을길은 이렇게 폭이 넓기 때문에 해당 매물 경계 내에는 주차하실 수 없지만 앞쪽 마을길에 충분히 주차하실 수 있는 부지가 넓습니다. 오른쪽으로 보이기 시작한 파란색 건물이 오늘 소개해드리고 있는 해당 주택의 모습이고요. 입구까지 차량 오가실 수 있습니다. 주택의 경계는 왼쪽과 정면으로 보이는 벽돌 담장까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해당 주택의 앞쪽 마당 그리고 양 옆마당은 모두 반 실내 공간인 지붕으로 덮여 있습니다.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 장점이 있어서 이대로 사용하셔도 되고 답답하시다면 지붕 뜯어내시고 그대로 앞마당과 옆마당으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주택의 실내 공간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실 및 주방의 모습이고요. 현재는 짐이 다 비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쪽은 뒤쪽 창고의 모습입니다. 전기 연결되어 있으며 수도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으로는 보일러실이 위치합니다. 주방 및 거실을 기준으로 3개의 방과 화장실로 구성됩니다. 주방에서 연결되는 화장실의 모습입니다. 욕조와 양변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방의 모습입니다. 한쪽 벽으로 곰팡이가 펴 있습니다. 장판과 벽지 모두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작은 창고방입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두 개의 작은 방이 더 있습니다. 먼저 이 방은 네 개의 벽 중 한쪽 벽에 곰팡이의 흔적이 있었고요. 세 번째 방에도 구석 쪽으로 곰팡이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해당 주택은 전체적인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고 도배와 장판 등의 교체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수리 가능 여부는 해당 주택 관심 있으셔서 방문하셨을 때 직접 둘러보시고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주택의 상세 정보와 금액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진도군 고군면 오산리에 위치한 해당 주택의 총 매매가는 1,500만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해당 주택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직접 방문하여 둘러보고 싶으신 분은 인생부동산으로 문자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생부동산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여러분께 제공해드리는 여러분의 인생 매물 소식 놓치지 마시고 발빠르게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계속 매물 접수 받고 있습니다. 촬영과 광고는 무료이니 원하시는 분들은 인생부동산으로 매물 접수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인생부동산에서 준비한 매물 소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길에 행운이 함께하길 바랄게요. 이상 당신의 인생부동산이었습니다.